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총회 세계선교회 GMS가 아프리카 남수단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선물합니다. GMS는 축구공을 통해 열악한 환경에 놓인 남수단 어린이들이 건강한 놀이문화로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축구공 보내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프리카 동북부에 위치한 남수단은 지난 2011년 수단에서 독립하기 전까지 내전을 비롯한 부족 갈등과 기근 등으로 아프리카에서도 가장 어렵게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국민의 25%가 에이즈 보균자이며 인구의 80%가 18세 미만이고 아이들의 3분의 1이 다섯 번째 생일을 맞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곳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세계선교회인 GMS가 평신도 축구전도사 임흥세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특히 그 남수단은 그 수십 년 전쟁 속에 있었기 때문에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80%예요. 그 가운데서도 안타까운 것은 지금 반군에 의해서 소년병들이 지금 그냥 포로 생활, 즉 납치되다시피 해서 지금 군 생활을 하는데 아프리카 54개 나라의 축구 복음화를 목표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임흥세 선교사. 임 선교사는 열악한 환경의 남수단 아이들이 건강한 놀이문화를 통해 복음을 접하도록 축구공 보내기 운동을 추진해왔습니다. GMS가 교단과 교회, 성도들과 함께 축구공 보내기 운동에 동참하면서 축구공은 만 개가 모였습니다. 지난 11일에는 이 중 2,000개의 축구공을 남수단으로 먼저 보내는 전달식이 열렸습니다. 그 아이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축구공을 현지에서 제가 보았는데 참 너무나도 눈물 날 정도로 나뭇잎을 풀잎을 모아서 또 비닐을 모아서 이렇게 차고 있는데 오늘 이 공이 가면서 그 아이들에게 큰 꿈과 희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임흥세 선교사의 노력으로 남수단의 아이들은 꿈과 희망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GMS는 축구공 만 개뿐 아니라 축구용품 보내기에도 적극적으로 도울 계획입니다. 임 선교사는 이를 바탕으로 남수단 10개 도시마다 한 개의 축구학교를 세우는 비전을 품습니다. 지금 1차 선적원을 2천 개 하고 계속해서 금년 안으로 만 개를 우리 한국교회와 GMS가 함께해서 보내주기로 해가지고 이 축구공이 지금 많은 아프리카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이 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남수단 곳곳에 축구공이 전해질 때마다 복음의 강추시 어두운 환경과 열악한 현실을 무너뜨리길 기대해봅니다. 시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